헤럴드에는 헤드 판정이 있습니다. 머리를 때릴 경우 약 1.5배의 데미지를 입힐 수 있으며 추가로 밤에 펠이 수면 중일 경우에는 약 2배의 데미지를 입힐 수 있습니다. 인벤토리의 아이템을 상자에 빠르게 정리하고 싶을 때는 Alt키를 눌러서 순식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상자에서 다른 상자로 매우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땐 클릭을 유지한 상태로 드래그를 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. 거점에서 펠들에게 일을 시키다 보면 어느샌가 여기저기 골병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엔 먹이상자의 첫 번째 칸에 빨간 열매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봐야 합니다. 먹이상자의 메커니즘은 첫 번째 칸부터 순서대로 먹는 개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칸에 영양가와 산수치가 낮은 음식이 있으면 펠들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칸에 산수치가 있는 구운 열매를 배치해주거나 비교적 만들기 쉽고 산수치도 높은 젬빵을 배치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펠들이 먹이상자가 아닌 아이스박스에 음식을 놓게 하고 싶으면 먹이상자의 음식을 인위적으로 늘려서 먹이상자 칸을 꽉 채워놓으시면 됩니다. 이번엔 펠스피어를 쉽게 얻는 법입니다. 5레벨에 열 수 있는 가축 목장을 지어준 뒤에 그 안에다 미호 두세 마리를 넣어다 두면 사냥을 나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 수없이 쌓여있는 펠스피어를 볼 수 있을 겁니다. 내 펠이 적을 공격하지 않고 어를 탄다면 4번을 눌러 적극적 공격 지시로 내 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다크울프는 초반에 정말 좋은 탈 것 중 하나입니다. 다크울프의 대쉬를 중간에 점프키로 끊어주면 엄청나게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. 헤럴드엔 정말 많은 탈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상 탈 것 종결로 불리우는 윈드디어는 교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수행자의 폭포 숨겨진 공간에서 포획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빠른 이동기에 대쉬 스킬도 있고 2단 점프까지 있습니다. 질풍수리도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펠 중 하나입니다. 질풍수리는 별도의 소환이 필요 없이 그냥 점프 도중 스페이스키만 누르면 빠르게 글라이더 대용으로 쓸 수 있는데 심지어 한 손으로는 공격까지 할 수 있어서 정말 다양한 상황에 활용됩니다. 그리고 활공 중 스페이스바와 R키를 번갈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기력 소모 거의 없이 매우 먼 거리를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. 창 계열의 무비는 안기 모션 캔슬을 활용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.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주로 쓰이는 갈고리 총은 쿨타임이 있는데 인벤토리에서 한번 벗었다 끼면 쿨타임을 초기화시킬 수 있습니다. 펠의 패시브 스킬은 중첩이 됩니다. 이를 활용해서 광산에 광질을 하러 가기 전에 광산 관리자 패시브 스킬이 있는 펠들로 꽉 채워가면 매우 효율적으로 광질을 할 수 있습니다. 돌진돼지의 돌진 스킬은 대량의 광석을 한 번에 킬 수 있습니다. 심지어 살짝 닿기만해도 채광이 되기 때문에 광석이 뭉쳐있는 경우 미친 듯한 광질을 할 수 있습니다. 펠은 원칙적으로 한 마리밖에 소환할 수 없지만 이 목마둥이의 목걸이의 경우 목마둥이를 평시 소환 상태로 둘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의 펠을 동시에 소환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보유하고 있던 펠이 죽으면 원칙적으로 10분 동안 펠 상자에 넣어놔야 되지만 R키를 눌러버린 뒤 보유 펠을 다시 5명으로 꽉 채운 후 죽은 펠을 다시 먹게 되면 10분의 대기시간 없이 펠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. 던전의 보스 펠은 던전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다른 보스 펠로 바꿀 수 있습니다. 지도에 나오는 보스 몬스터들은 현실 시간 1시간 뒤에 다시 젠됩니다. 상인 같은 NPC도 펠로 취급되어 포획을 할 수 있는데 펠 상인의 경우 거점에서 한번 뺐다가 다시 넣어주면 상품 목록이 갱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암시장의 상인 또한 포획은 할 수 있으나 직접 공격할 경우 엄청난 데미지의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포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이땐 공중덕과 모닥불을 설치해준 뒤 나갔다 들어오면 안전하게 많은 피를 깎아놓을 수 있습니다. 다음은 필드 보스를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살짝 떨어진 곳에 펠 거점을 짓고 펠들을 배치해준 뒤 한 대 때려서 펠 거점 쪽으로 유인을 해줍니다. 이러면 펠 거점의 펠들과 다대 일싸움이 돼서 필드 보스를 쉽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. 다만 이미 펠 거점을 3개까지 지어준 경우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겠네요. 일부러 죽은 뒤 부활을 다른 대륙에서 함으로써 빠르게 다른 대륙의 지도를 넓힐 수 있습니다. 사망했을 때의 인벤토리 상자는 아이템이 한 개라도 남아있다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42칸의 상자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.
배합목장을 이용하면 많은 종결급 펠드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펠드를 넣어야 원하는 펠을 얻을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야!